예, 2020년 1월 13일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해요. 먼저 우리 엘릭스 3D 수업이죠. 중국 3년차 3D 수업 150번부터 179번 에피소드를 마감을 했습니다. Functional Web Development with Elixir OTP and Phoenix. 아, 굉장히 좋은 책이었죠. 정말. 아, 정말 너무나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또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이분이 책 쓴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요 이분의 책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상당히 좀 정말 신선한 수업이었어요. 179번까지 정리를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어쨌거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D 수업 끝냈고, 그러니까 엘릭스 3D죠. 엘릭스 3D 끝냈고 179번까지예요. 179번까지 끝냈고, 그리고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요? 에피소드. 이번 주에는 180번부터 해서 엘릭스의 피닉스죠. 피닉스 라이브 뷰. 피닉스 PHOENIX 라이브 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정말 지난 이 179번까지 에피소드만큼이나 재밌는 주제였어요. 179번까지 에피소드에서 역시 제일 재밌는 부분은 프레젠스와 채널이었죠. 프레젠스와 and 채널.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너무나 아름다운 주제였어요. 요거는 이번 주에 그대로 우리 전자요건 시스템, 전자요건 코딩에 적용을 합니다. 코딩에 프레젠스와 채널 요 기술이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코딩입니다. 이번 주 지금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인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서 전자요건 코딩을 1단락 마무리 지을 생각이에요. 프레젠스 코딩을 넣었어요. 프레젠스와 채널 기능을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기능에서 요즘 프레젠스와 채널까지만 추가되면은 그러면은 뭐 전 세계 세계전역이죠. 세계전역의 수천 개 공항을 출입하는 모든 한국인에 대해 그죠? 그 재반 절차 통 무슨 절차라 그래야 되나? 신원 확인 절차를 확실하게 수행할 수가 있죠.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성됩니다. 거기에 이번 주까지 완성이 될 거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피닉스 라이브 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뷰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전자여권 코딩이에요. 전자여권 코딩에서 여권에다가 라이브 뷰 추가하죠. 라이브 뷰 추가하면은 간단하게 심플하고 정말 심플하고 정말 깔끔해요. 매우 심플한 웹 인터페이스 웹 UI라고 해야 될까요?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사용자들이 어쨌거나 이런 시스템을 누구나 이용을 하려면 모바일폰,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구성하는 이 전자여권 시스템의 제반 기능을 수천 개 공항을 출입하는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필요한 기능이 라이브 뷰예요. 라이브 뷰는 간단히 말하면은 웹 프론트라고 해야 되나요? 웹 프론트 without JavaScript 또는 TypeScript. 자바스크립트나 TypeScript 없이 웹 프론트를 구성해 보는 거예요. 라이브 뷰 방식입니다. 정말 이것도 아름다운 기술이죠. 이것도 이번 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라이브 뷰를 적용한 시스템을 구성할 거고, 그래서 늦어도 1월 말 정도면은 대략 전자여권 시스템의 상용 수준 가까운 여권의 시스템이죠. 시스템 상용 버전. 에서 뭐가 빠지느냐 하니까 AI 모듈이 빠져있는 AI 모듈이라고 하면 얼굴 인식이라든가 지문 인식이라든가 뭐 등등등등이에요. 요 모듈이 빠진 나머지 모듈들은 다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러가지 방식들, 여러가지 프로그램 방식과 엘릭스라고 하는 요 시스템 기반 방식하고 아마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정말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죠. 정말 재밌게 진행되고 있고 아마 여기까지 끝나게 될 1월 말까지 하면은 진짜 명실공히 우리 프로젝트
팀 주피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목표에 적어도 최소한 최소 1% 이상 1% 달성 확률, 그죠? 목표 달성 확률이 최소 1%라는 거죠. 1%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이거 정말 경이적인 양입니다. 1%가 왜 경이적이냐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유효노동과 무효노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뭘 두고 유효노동이고 뭘 두고 무효노동이라고 하느냐는데, 저 유효노동, 노동이란 게 뭐냐는 거죠. 노동, 노동이란 게 뭐냐면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비로소 하게 되는 어떤 사람의 활동, 이것을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선택, 막다른 선택이 바로 노동이기 때문에.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면 절대 안 해요. 그죠?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노동을 하는 거죠. 다른 대안이 없을 때. 다른 말로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수행하는 일련의 어떤 육체적 및 정신적 활동, 이걸 우리가 노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노동 중에서, 이거 노동의 종류를, 이게 노동의 본질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이것을 유효노동과 무효노동으로 나눠보자는 거죠. 무효노동은 뭐냐는 거죠. 무효노동, 무효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있는, 있는 상황에서의 노동이에요. 이게 무효노동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노동이죠. 하지 않아도 될, 노동, 무효노동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운전하는 사람,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운수노동자라고 그럴까요? 운수노동자, 노동자라 그러면은 뭐 택시, 버스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자가용 운전도 여기 들어가겠죠. 운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뭐 각종 이런 운전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사실상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인구 대부분들이 운수노동자예요. 택시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업 운수노동자, 전업이고, 자가용 운전자는 말 그대로 파트타임 운수노동자예요. 왜냐하면 자가용 운전, 자기 차를 운전하지 않고서는, 운전할 능력이 없이는 어떤 정상적인 직장생활, 사회적 노동을 수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가용 운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서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 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기술이 등장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 전업이든 파트타임이든 운수 노동 자체는 사실상 사회에 불필요한 노동이 되죠. 그죠? 운수 노동은 사회에 불필요, 사회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과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나와 있고 상용화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쓰지 않고, 그죠? 이걸 사회에 좀 적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수 노동을 진행, 뭐라 유지한다고 하면은, 이때의 운수 노동을 바로 무효 노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효용이 없는 노동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유효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원래 유효노동이죠. 유효노동. 모든 노동은 유효노동이었다가 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일정한 노동들이 무효노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무효노동으로 바뀌고 나면은 그 예전에 마차를 몰던 마차몰이꾼 같은 경우도 직업이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면은 기술 발전 속도가 그러니까 사회의 적응 속도를 현재의 초과할 경우에는 이 자연스러운 직업의 도태와 새로운 직업의 등장이라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우리 팀 주피터가 지금부터 이제 코딩을 진행을 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달성 확률이 거의 1% 수준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이게 1%가 왜 엄청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100% 수준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은, 기존 한국 사회의 전체 노동 중에서 90% 이상이 무효노동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무효노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또 예를 한번 더 들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은행 시스템을 바로 다음 주부터 우리 또 은행 코딩을 해요. 자율 운영 은행이죠. 그러니까 무인 자율 운영 은행 코딩을 시작하는데 만약 이 은행이 기존의 은행을 대체할 만한 충분한 어떤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면은 그럼 기존의 은행권 종사자 10만이라고 그런다면 이 10만 명의 노동이 바로 무효 노동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른 예도 가능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는 또 뭐 무인 자율 운영 시청 혹은 읍면동사무소 이것이 완전하게 우리 코드를 구성한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마찬가지 기존의 어떤 지방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무원들 중에서 10만 이상이 무효노동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거예요. 1%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거죠. 이게 거의가 우리가 지금 이번 1월 말까지 이 목표 달성 확률이 지금 뭐 대략 1%까지 왔다고는 하지만은 보다 확고하게 1%에 도달하는 시점을 1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요 뭐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프레젠스와 채널 기술과 그리고 라이브 뷰 기술이 전자여권 코딩과 그리고 또 우리 하고 있는 게 있죠. 교통물류 인프라도 하고 있잖아요. 교통물류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구현된다면 이달 말까지예요. 1월 말까지 제대로 구현된다 그러면 정말 이 1% 최소 1%가 확고하게 굳는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 되겠죠.